자,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처음부터 보여줄게. 근데 이거 내가 광고를 보니까 이걸 이것저것 주더만. 야, 이거 단체 싸움이네. 자, 여러분들도 해봐요. 여기 이렇게 다 각자 요 한 명 한 명 요 아이디들 있듯이 다 한 명 한 명이에요. 그리고 이거 제가 생각 없이 처음에 했을 때 막 스킵 다 눌러버렸거든요. 스킵 눌러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헤맬 수 있어. 그래도 대충이라도 요걸 읽어봐야 돼. 아, 이거 그리고 해보신 분들 이거 개조하기 좋은 거 나와. 근데 뽑기예요. 근데 무료로 됩니다. 이게 세 번까지는 될 거야. 어, 좋아. 노란색 이게 좋은 거네. 이제 나중에 전투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이 이렇게 영화처럼 나옵니다. 그때 진짜 멋있어. 뭐 미사일, 어뢰 뭐 이런 거 공격할 때 진짜 멋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는데 저거 하다 보면 나중에 아, 이 게임은 뭔가 요런 재미가 있구나 그 느끼는 시점이 딱 올 겁니다. 요대로만 누르면 어려울 건 없어. 그냥 이 진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. 근데 다른 거 눌러버리면 저번에 배 어디 어반데다 보내버리니까 배를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. 항공모함이 어디 딴 데 가버리고요. 완전 먼데. 맵이 엄청 크거든요. 완전 어만데 보내버린 거예요. 맵이 진짜 크거든. 그것만 조심하면 돼. 내 배 돌아오는 중이라고? 어디 갔다가? 아, 아까 어디 존나 먼데 보냈는데 거기 갔다? 배 어딨어? 내 배, 씨. 잠깐만. 아까 존나 먼데 보냈는데. 저기 어디, 미국에다 보냈는데. 여기, 씨. 자, 이 영상 보세요. 나중에 이렇게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할 수 있지. 나는 이 항공 이 전투도 괜찮지만 수상 전투 할 때 진짜 멋있더라고. 막 어뢰 같은 거 쏘고 미사일 쏘고 그 물속으로 해서 날아갈 때 싸우다 보면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는 무조건 해요. 돌은 안 들어가지만 수리해줘야 돼. 지금은 제가 레벨이 4밖에 안 돼서 오크 잡는다 생각하면 돼. 오크 저렘 몬스터. 그러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어. 나중에는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화려해요. 이 건식 배틀이라고 광고 영상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진짜 화려해. 아, 이 게임 뭐지? 아, 나도 해보고 싶다.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. 자, 여러분 봐봐. 이제 저 구람 출격하네. 잠수함하고. 자, 요거를 수동으로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수동으로 나중에 수동 전투도 되지만 요 좌측에 보면 오토 있어요. 오토 전투도 돼. 어, 봤어? 어래? 보입니까? 어땠어? 자, 이거 봐봐. 지금 이것도 멋있는 건 아니야. 근데 방금 전 전투보단 많이 진화했는데 나중 되면 진짜 멋있어져요. 타격감 오지입니다. 그냥 내 가슴에다가 미사일 맞는 기분이다. 진짜 타격감 진짜 좋아요. 미사일 내 거 군함에 맞으면 내 가슴에 미사일 맞는 기분 들어. 진짜 해봐. 이 원큐를 믿고 해봐요. 아, 진짜 색다른 재미있어. 맨날 뭐 캐릭터끼리 싸우고 이거 말고 이 진짜 군함 전투기 진짜 색다른 재미있어요. 이게 내가 너무 단발성으로 이렇게 잠깐 해서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울 뿐인데 이 원큐도 이 짧은 시간 하면서도 아, 진짜 스케일이 너무 커요. 게임에 대한 스케일이 진짜 큽니다. 어우, 뭐야, 배 네 마리밖에 없어? 아이, 뭐야, 이씨. 전투기가 너무 세, 지금. 아이씨. 아, 그럼 지금 이렇게 전쟁인데, 전쟁. 집주소 찍어. 온 가족 몇 명이야. 사이즈랑 집주소 문자로 찍어. 이거 제복 하나씩 보내줄게. 가족별로. 다음부터는 방송 볼 때 이거 하나씩 다 입고 차려다고 봐. 알았지? 가족 전체가. 자, 하여튼 건식 배틀이었고요. 해보시는 분들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제 거 다시 보기 안 지울 테니까 다시 보기 보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봐. 알았지? 나 이제 퇴근해야지. 함장 퇴근할 거야. 부대 차렷! 원큐 대장님께 경례! 바로